안녕하세요. 정글인 서울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의 한달 가계부입니다. 제가 33살이고 직장 생활을 만으로 8년 정도 했는데 보통 30대 여자 직장인이 한달 생활비로 얼마 정도를 쓰는지, 특히 저는 지방 출신이고 서울 올라와서 자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식비나 생활비, 주거비 이런 측면에서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현실적인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한번 저도 스스로 알아보고 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드리면, 저는 뱅크샐러드라는 앱으로 생활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3월이니까 지난 2월 한달 동안 어디에다 돈을 제가 썼는지 한번 내역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비로 15,100원이 빠졌어요. 얼마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요새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밖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대출을 두 개를 받았어요. 뭐 버팀목 대출이었나? 그걸 하나 받고 있다가 이번 집으로 이사 올때 대출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 이자를 다 합치면 366,015원을 제가 전세 대출 이자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외 관리비가 저는 매달 5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요금. 휴대폰 요금은 0원입니다. 요거는 왜 0원이냐면 회사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요금 빠지고 있고요. 7구독료. 이 넷플릭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컨텐츠 구독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다 더하면 35,000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제가 폴댄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월에 결제할 타이밍이 다가가지고 이번에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제한 비용이 351,000원입니다. 그 서울페이 플러스라고, 예전 제로페이가 서울페이란 앱으로 바뀌었는데, 그 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면 10% 정도 할인이 돼요. 그래서 10% 할인받은 금액으로 이렇게 결제를 했고요. 택시비를 제가 좀 쫌쫌따리로 다른 플랫폼들에서 막 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택시비로 68,000원이 나갔습니다. 주거비로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가스를 안 아끼고 많이 떼는 편이고, 집에서 요리도 좀 해먹어가지고 가스비가 막 혼자 사는 사람 치고 적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콘텐츠 구독료에 그걸 추가 안 했네요. 제가 어도비 프리미어랑 포토샵 같은 걸다 구독으로 쓰고 있어서 그 구독료 35,200원이 매월 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제 구독료가 점점 늘어가는 게, 제가 사실 네이버 플러스도 연간으로 이용권을 끊어놓고 있어요. 네이버 플러스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걸 구독을 하면은 네이버 페이로 뭔가를 살때좀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연간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이걸 콘텐츠 구독료 말고 그냥 구독료로 해야겠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이버 플러스 연간 이용권 46,800원을 더해주겠습니다. 일단 식재료를 좀 많이 사가지고 요거를 넣어줄게요. 요 정도인 것 같고. 배달비. 제가 2월에 배달도 좀 많이 먹었어요. 요새 제가 재택을 하다 보니까 요새 식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2월에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 먹었어요. 이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혼자 사는데도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면은 기본 막 10,000원 이상 시켜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배달비도 요새는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식비 높인데 제일 큰 주범이 배달비인 것 같습니다. 배달을 30만 원을 넘게 썼네요. 저 너무, 아. 옷을 산 것도 있어서 좀 추가할게요. 제가 2월인데 패딩을 사고 싶어서 겨울 다 지나갔는데 패딩을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요렇게. 아, 그리고 제가 구독료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플러스의 장점은 저처럼
뭔가 약간 찰떡같이 리액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모티콘을 검색하면 적당한 거를 바로바로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2월에 게임을 하나 샀습니다. 그 장안의 화제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라는 게임을 사가지고 그거를 좀 추가를 하고 유선 인터넷 요금이 있어요. 요거는 21,830원 내고 있고요. 2월에는 병원을 제가 한 번도 안 갔네요. 그래서 병원비나 뭐 약국에서 쓴 돈이 빵원입니다. 합계금 184만 5,690원을 제가 한달 동안 썼네요. 요거 이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나눠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쓴 곳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쓴 돈은 이 정도인데 조금 더 아낄 수 있는데 제가 2월에는 그렇게 막 크게 아끼려고 안 하고 배달도 좀 많이 시켜 먹었고 학원비도 또 새로 내야 되는 게 있었고 해가지고 좀 많이 쓰게 된것 같습니다. 3월에는 배달을 제가 좀 지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돈이 덜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좀 배달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식재료 쪽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좀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0대 여자 직장인으로서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 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엄청나게 크게 막 사치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방 출신이어서 서울에서 살려면 혼자 살려면은 식비도 그렇고 뭐 주거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줄여볼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